안녕하세요. 그림이네입니다. 오늘은 이 하트 모양의 잎사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이렇게 굵은 인맥만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 잎사귀는 특별히 광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쭉 고르게 밑색을 한번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크게 스케치 되어 있는 그 안에도 자잘자잘하게 인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스케치해서 하면 너무 지저분하고 힘드니까 굵은 것만 했는데요. 굵은 부분의 사이는 조금 더 많이 띄워놓고 그 안쪽에 있는 라인은 그냥 색연필을 동글동글 굴리면서 굴린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조금의 틈이 남게 칠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헷갈리시면 이렇게 선을 대략 툭툭툭툭 치시고 그리셔도 됩니다. 줄기 부분에 살짝 자줏빛이 들어가더라고요. 팝업 카스텔이 아니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색은 레몬 옐로우입니다. 얘는 민트색인데요. 이렇게 밑색을 깔아주실 때는 손에 힘을 쫙 빼고 살살살살 종이를 스치듯이 곱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칠했던 색보다 조금 더 진한 초록으로 이제 윤곽을 잡아주고 있어요.
중간 밝기의 초록으로 전체적으로 밀도를 올려주면서 다듬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